야, 이제 불꽃 나오네. 아이고, 오늘 우리 저 문경 씨는 의상이 그동안 입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보기에는 의상도 참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네,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 아이, 신경을 많이 썼구만. 제 나이 찾았네. 이번에 봉선화 연정 연습할 때 보니까 이번에는 레퍼토리를 잘 선택하신 것 같고. 아유, 잘 골랐네. 손 대면 턱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맞아, 찰떡 성공. 그냥 무조건 자기, 무조건 되는 찰떡. 완전 찰떡 노래 딱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기대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좀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괜찮은 씨 목소리 진짜 꺾기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감동하죠. 손 대면 턱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니. 아유, 기분 좋아요.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수줍은 너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 터지는 화산처럼 꼭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니.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젖은 가슴 때문에 우리 문경 씨 어때요? 진짜
소들 아주 딱 잘 어울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안심하고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미성을 고 남인수 선생께서 정말 그렇게 간드러진 아름다운 미성을 갖고 계셨고, 강문영 씨도 미성인데 비해서 진성, 간혹 이렇게 속에서 나온 진성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매력 있는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좀 조합을 하면 제가 이거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그 대스타가 될 수 있는 소질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예, 오늘도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강문경 씨의 다음 무대를 보고 싶은 랜선 심사위원들은 투표해 주세요. 자, 투표. 여기 동그라미. 잘 나오겠다. 잘 충분히 갔다. 충분히 잘 꺾었어. 최고 접상. 최고 접상. 네, 진짜 최고 접상. 자.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왜 잘 나올 것 같아? 잘했. 응,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고. 잘했다니까. 강문경 씨는 랜선 심사위원들에게 79% 선택을 받았습니다.